자, 이번엔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두 후보께서 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토론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내놓은 공약과 전책에 대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이어질 시에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태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지난 4월 2일 MBC 경남과 함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진정 국면에 들었었다. 아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노력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월 13일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에 두 달 가까이 됐지만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드시면서 반대쇼하는 그런 사진이 그리고 방송이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코로나19와 문 대표, 사망자가 문 대통령 욕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겁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 공약은 읽어보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정 후보 말대로 대통령의 결단을 하셨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결단한 것이 없고 지금 정 후보께서는 진정 국면에 들었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취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인터뷰의 발언에 대해서. 인터뷰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어를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공이죠. 예, 1차적인 네. 공은 국민과 네, 의료진의 공이죠.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나 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지금 망언을 많이 하신 분이죠.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 박능우 장관한테 물어야지 왜 저한테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박능우 장관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그렇게 따지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정 후보께서는 이 정권은 7세 인사들과 친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한 코로나 발생국이 말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초기에 전 세계 1위 발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한 코로나라는 말을 지금 WTO의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코로나19라고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중국을 제외하고 예. 발병 초기에 전 세계 1위 확진자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 아닙니까? 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초기 대응 실패로 방임하게 뚫렸죠. 아니 그러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은 박 후보님.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진단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우한에 쏘시는 분들은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운 것이고요. 중국에서 온 우리 국민들을 했더라면 전 세계를 띄운 것도 잘못입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한에서 오는 분들은 막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운 것이고 중국이 우리의 제일 무역 수출 대상국이니까 외교부에서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초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 다 막았잖아요. 네, 지금 토론에 공약 및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우한에서 오시는 분은 안 막았습니까? 정부에서? 자, 답변을 제가 중국발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2월 23일 말이죠. 청와대 앞에서 박 후보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제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를 했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 보다가 초기에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책임을 명기 어렵다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박 후보님이 소속돼 있는 통합당이 좋아하는 그 아베 수상도 오늘 그 도시 봉쇄는 안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시지 마십시오.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하고. 초기에 말입니다. 대만,
베트남, 홍콩, 몽골, 싱가포르 다 중국인 입국 금지해가지고요. 대만은 지금 사망이 5명입니다. 중국은 4명이고요. 몽골은 제로. 싱가포르는 6명이고 베트남 0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반성은 커녕 국민이 잘나서 이 피해를 줄인 것인데 국민 공까지 가로채면서 무슨 공을 가로챕니까? 자화자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을 가로챕니까? 세계가 칭찬을 한다느니 뭐니.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이번 국난극복의 1차적인 영웅은 국민과 의료진이지만 자, 제가 미국 이렇게 언론에서 생각합니다. 정은경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본부장을 영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질문을 하셨어. 제가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자화자찬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솔직히 사과를 하고 초기 대응 미흡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까지 예방추측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의료진들이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사투를 벌려주셔가지고 또 우수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빠른 검사와 대량검사를 가능케 해서 이 피해를 그나마 잘 줄일 수 있었다. 정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했으면은 박 후보님, 아까 좋을 그 것이라는 진주에 저는 가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가게가 많이 닫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코로나에 몸도 아파지만 장사가 안 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출 그렇기 제일, 때문에 초기의 피해를 초기 방역막을 우리 외교부가 제일 수출국인 초기 대응을 중국과의 잘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초기 대응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 않았습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고통, 국민적인 이 아픔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아쉬움.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1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말이죠. 그 조국에 대해서 묻기만 질문만 하면은 다 피해 가더라고요. 저는 그 법적인 문제는 그럼 혹시 우리 정 후보께서 답변 안 하실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사실적이나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말이죠. 정의용군의 정체성 조국이 보증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데요.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 불공정 특권의 상징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정체성을 조국이 보증합니다. 그 언제 그대로 온 겁니까? 네. 제가 도당위원장 경선할 때 자리 아닙니까? 아, 내가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올리서 정체성을 조국이 보증한다라고 올렸던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박 후보님,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선거지만, 그 예전의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그러는 거 왜곡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더, 정 후보께서도 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당내 경선을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뭘 말입니까? 조국이 불공정 위선 특권의 상징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박 후보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보증한다는 그 말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방 백서상으로는 북한이죠. 네. 네, 박태출 후보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용 후보의 토론 이어갈 텐데 명확한 질문과 답변 시간이 보장되도록 토론을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훈 후보 상호 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박태출 후보님은 자기 말 다 뜯으셨는데 왜 저보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라 그럽니까? 예, 역시 같은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를 좀 공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박 후보께서 제 선거 사무실 앞에 있는 천수기 앞에 서부경남 KTX 원안 사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으셨길래 저는 박 후보님이 통합당을 탈당해서 저희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박 후보님이 사수하시겠다는 김천에서 진주를 지나 거제로 가는 KTX는 김경수 도지사가 도지사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님께서 그걸 사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통합당을 탈당해서 저랑 같은 민주당 활동을 하시려고 저러나 저는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이 4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및 완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국가재정사업에서 탈락됐는 줄은 아십니까? 자, 지금 지난해 이번 1월에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타 면제를 네. 네, 주도권은 정영 후보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았어요? 들어보이소. 네. 박태추 후보가 4년 전에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선된 1년 뒤인 2017년 5월 2일 날 기재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국가재정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우리 박 후보랑 한솥밥을 먹던 유 장관이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나가는 진박이라고 당 대변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힘 좀 써서 진주를 위해서 그때 좀 국가재정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예타 면제라는 기본 그런 질서가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예타 면제에서 지금 우리 진주 시민들의 열망 아니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타 면제가 되었던 겁니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성이 없다고 아니 김경수 지사와 BC가 0.7이라고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사업을 중지시켰잖아요. 우리 진주 시민들의 모든 열망을 무시하는 진주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십니다. 예, 좀 이따 더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답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예타 면제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은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가 주도권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당시 그러니까 빚이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비용 대비 편익이 0.7밖에. 빚이가 부족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빚이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아니, 그때 진주 그러면, 시민들과 그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한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아마 최경환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확실히 지금 같은 진박 아닙니까? 그것은 개파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그때, 진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무슨 지금 말씀입니까? 이 예타 면제는 말이죠.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올 1월에 하면서 우리의 이제 50년 숨은 사업을 정부의 끼워 팔기 사업 23개 나머지 국토개발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후보님. 23개 사업과 같이 선신성 정책을 끼어 넣었습니다. 후보님, 이거는 그래서 물어보시죠. 그 규모가 24조 규모다 되는 건 아십니까? 후보님이... 제 기억으로는 23개 사업에 24조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4분 40초 남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후보님이 사수하려고 하는 노선이 김천에서 진주 거쳐서 거제 가는 건 맞습니까? 저는 애시당초 말이죠. 대전에서 오는 노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KTX 서부 경남을 통과하는 이 서울에서 진주를 2시간대 KTX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4년 전에 그 노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김천으로 기존에 그렇게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거라도 이 노선보다는 시기가 빠른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입장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4년 전 네. 공약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도 막 대문짝만하게 공약집에 그 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예타 면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 그게 본인 네. 공이다? 아니, 저만의 공이 아니죠. 저도 노력을 했고 우리 진주 시민들 열망 지난해 얼마나 많은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 KTX 제 기억에는 예타 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최경환 장관이 아니고 유일호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유일호 네. 장관도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당 대변인 기재부 장관이 누구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 대변인은 맞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 대변인 할 시기와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계속 개파 얘기를 하시는데 개파 얘기를 하시려면 민주당이 대깨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진주를 위해서 힘 좀 쓰시지 그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진주를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공약까지 해놓고 본인이 당선된 1년 만에 같은 기재부 장관이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타 절차를 밟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기재부 재정평가자문위원회에서 재정평가자문위원회하고 예, 재정평가자문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돈이 없다고, 한다는 절차로 들어간 돈이 것이죠. 돈이 없다고 수익이 네. 않는다고 중지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BC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기준도 지금 여러 가지 바꾸기도 하고 기준을 아니, 설정하기도 아니,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마 정영은 후보께서는 그런 이 예타 면제나 이 아, 무슨 말씀 그 당시 제가 과정을 다 공부를 알기 다 위해서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네. 다 하고 왔는데 그때 박 후보가 본인이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 된 지 1년 만에 그것도 박근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경환 유일로 친박 소위 말하는 진박 장관들이 있을 때 그걸 그 돈이 안 되고 수익성이 안 된다고 재정사업에서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문제였죠. 그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견제해온 것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고요. 아니, 지금 박후보님, 문재인 정부에서 23개 박후보님, 예타 면제를 지금 하고 예, 박후보님. 네, 정영 후보의 주도권 네. 토론님에 2분 남았습니다. 예, 문재인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예타를 면제시킨 거는 그 돈이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북 평화 도로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국가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들어보이소.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진주 혁신도시를 준 거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생색낼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B15보다는 거창을 그 김해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로 가는 노선이 돼야 서부 경남이 발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 김경수 1호 공약을 그 예타 면제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진주 시민과 함께 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좋은 일을 본인이 공약하고 좀 하면서 생색을 낼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아니, 본인이 게 공약하고 나머지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3개 사업에 23분의 1로 포함된 데 대해서 박후보님 다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재선 것입니다. 재선 국회의원 됐을 때 공약하고 네. 힘 있는 재선이라고 진박이라고 당 대변이라고 그렇게 네. 하실 때 그때 힘을 좀 쓰시지 그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저는 그 평가에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많이 평가하고 계실 이 겁니다. KTX 조기 착공을 누가 하겠습니까? 현 대통령과 독대해 본 적도 없고 김경수 도지사, 김현미 주무부 장관과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야당 의원이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소통하고 같은 집권 여당인 도지사, 김현미 장관과 협업할 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습니까? 성북지구 도시 재생 사업은 김현미 장관,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10초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만나서도 요구했고 또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성북지구는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맥도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성북지구는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네. 예.